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용유생님,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은 라면이 뭔지 아세요? 농심 맞아요. 신라면. 신라면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압도적으로요? 네. 20년 동안 1등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네, 이건 오리지널 신라면이고, 오리지널? 이거는 건 신라면입니다. 건 신라면? 네, 새로 나온 건강한 맛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블랙. 블랙. 먹어보겠습니다. 먹는 게 뭐죠? 블랙? 뭐였어요? 블랙이에요? 오리지널 먹었어요. 오리지널? 네. 역시 맛있네요, 오리지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컵라면이랑 봉지라면이랑 맛이 달라요? 그렇죠. 비슷하게 끓일 텐데, 맞죠? 똑같은 재료로 할 텐데. 이름인데요? 네. 아, 그리고 뽀글이도 맛이 달라요. 우리 친구들이 뽀글이를 알까요? 알아요. 봉지라면. 뽀글이가 뭐냐면요. 그냥 라면 봉지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넣고, 뜨거운 물 넣고, 그릇 없이 그냥 거기서 끓이는 거예요. 그걸 뽀글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봉지라면을 컵라면처럼 먹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군대 다녀온 사람만 알 거예요, 아마. 군대에서 많이 그렇게 먹거든요.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어디 군대예요? 군대.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군대 다녀왔어요. 지금 드시는 건 건면이죠? 네, 맞아요. 저는 건면 먹어봤을 때 맛없었어요. 용님쌤 드셔보셨는데 맛이 없었네요. 네, 진짜 맛없었어요. 너무 건강한 맛이었군요. 아니요, 너무 짰어요. 짰어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런 양념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게 근본입니다. 와, 국물도 전혀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정도의 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국물은 뭔가 심심하고, 건강한 맛이네요, 말 그대로. 지금 벽이 붙는 것도 달라요. 맞네. 여기 보면 기름기가 많이 있죠? 기름기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여기는 기름기가 없어요. 물론, 이렇기 때문에 건강한 맛이겠지만, 맛은 없습니다. 진짜 맛없어요. 네. 김치 없으면 못 먹을 맛이라서, 또 이럴 때 김치, 김치랑 같이.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네. 배추가 속을 편하게 해준대요. 그런 게 있대요? 맞아, 있대요.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먹을 만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저는 오리지널들은 김치 안 먹었잖아요, 맞죠? 맞아요. 얘는 김치 맛으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건면, 건면. 근데 둘다 맛있게 드시네요. 네, 아직까지는 배가 안 불러서 제가 일부러 제일 맛있을 것 같은 친구를 마지막으로 뒀어요. 얘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럼 양이 제일 많아지겠네요. 라면은 기다리면 양이 많아져요. 마지막 제일 비싼 벌써 다 드셨어요? 좀 퍼지긴 했네요. 그래도 비싼 친구니까 맛있으리라 믿고 마지막 친구를 왜요? 우동 아니에요. 우동 아니고 신라면 블랙입니다. 더 퍼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면을 다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양이 같을 텐데 퍼져가지고 얘가 제일 푸짐하네요. 먹어보도록 보지만요. 하겠습니다. 꽃배기네요. 제발 면이 퍼졌지 않기를 바라면서. 괜찮아요? 네, 아직 퍼지지 않았어요. 오리지널이 약간 매콤한 맛이라면 얘는 뭔가 부드러워요. 고소한 맛? 네, 이걸 먹으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목에서. 네. 근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부드럽게 넘어가고요. 그렇다고 매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골 국물 썼대요. 응? 사골 국물을 썼대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 컵라면 중에 또 사골곰탕 컵라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 맛이 조금 납니다. 용유쌤 말하니까 그러네요. 0. 몇 프로?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사골향이 확실히 납니다. 근데 블랙도 겉에 많이 묻는 건 없어요. 제일 많이 묻는 거는 여기 신라면 오리지널 제일 많이 묻어있죠. 겉면이 그 다음으로 블랙이 겉면이랑 비슷하네요. 맞네요. 그런데 얘는 맛있어요. 얘는 김치 없으면 거의 손을 못 댈지. 겉면 먹지 마세요. 네, 진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요즘에 사람들이 웰빙 하니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신라면보다는 좀 느끼한 맛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골이라서 그렇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가 좀 당깁니다. 제가 이거 먹을 때는 김치 손도 안 댔잖아요. 맞아요. 오늘 밖에 엄청 더워요. 맞아요. 더운데 라면을 드시네요. 이열치열 알아요? 이열치열. 이열치열. 네. 이가 10개면은 치열도 10개다. 오오오. 말이 되네요. 말이 돼요. 얘는 맛 맵기나 짠 정도나 자극적인 정도나 이런 거에 상이다. 상. 얘는 하예요. 하. 하. 얘가 중입니다. 중. 상, 중, 하 이렇게 되고 세 개 중에 뭘 사 먹을 거냐 물으신다면 오리지널. 저는 당연히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얘가 더 비싸거든요.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별로 신라면은 약간 매콤하고 그런 맛으로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신라면 드실 거면 세 개 중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냥 오리지널을 드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현쌤과 함께하는 먹방교실이었어요. 빠이용. 빠이용.